입장서 2017년 3월 10일 탈퇴임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나왔다. 이렇게 차기 정권에 보험을 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인용 결정문을 듣고서 박근혜 대통령은 천추의 한을 흘리면서 억지 탄핵, 무명 탄핵,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종북 자익세에게 맞서 죽으면 죽으러 나온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이런 시대를 걱정하며 잠못 이루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대통령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상이라는 언론의 감소로 배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는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닌 다음 세력들이 벌인 국가 위난 사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종북 좌익 척결에 대해 맞선 좌익 연금 세력들과 철저히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언론으로서 권력을 누려온 좌경화된 적발 언론, 그리고 거기에 불안해동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정권을 찬탈하려는 쓰레기만도 못한 삼류여당, 여기에 더하여 무늬만 집권여당임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철저히 배신의 정치를 해온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과 골수 좌파 이적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가 존재하고 정의와 평등, 정의사회 구원이라는 대명제가 법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담보하는 한 이들의 판결은 불복할 수밖에 없고 자자손손 천만대가 흐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응징하고 단죄하지 않으면 또다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최대의 오점을 남기는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누리는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제 84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은 매우 외연의 죄를 제외하고는 죄인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조항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의 차기 정권의 보험을 들기 위한 뇌물죄에 근거한 탄핵소추를 택함으로써 일반 필부받아 못한 법리적 판단으로 본인들이 헌정을 유린한 것이다.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84조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 대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기에서 헌법 제65조와 헌법 제84조가 상충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론은 간단하다. 헌법 제65조에는 이 조항에 열거한 공직자들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악적 차원에서 위반한 때의 시제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범죄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범죄인들의 죄를 확정하고 완성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범죄인은 그 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소 중, 수사 중이거나 추론된 범죄는 모두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사 상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이고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였음을 존재의 가치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 해체를 강력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로 특검조사 거부와 범죄 출석 거부를 이유로 탄핵을 제시한 모든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탄핵을 위한 헛소리임을 우리는 강력히 선포한다. 왜냐하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죄를 덧씌우려 한다면 재판부를 거부할 수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특히 대통령은 서면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들이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연히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가 바로 설 때까지 탄핵 불복종 운동과 헌법재판소 해체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천명한다. 가까운 마음으로 늘 외쳤던 구호를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와 박근혜 대통령 만세를 구호를 끝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만세! 대통령 만세!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